안녕하세요. 오늘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산행을 하루 쉬었네요. 배양 중인 올해 신하철에 신하가 기대되는 종자목 몇개 영상에 담아봅니다. 서반복류이죠. 산책 때부터 약간의 반성이 보였는데, 그렇죠? 작년 신화에, 재작년 신화에 사복륜 식으로 남다가 올 신화, 작년 신화에 이제 서반복륜이 형태를 갖췄네요. 올해 신화가 상당히 기대되는 종자목입니다. 사이즈도 좋고요. 10cm. 이 폭은 0.6 정도 되네요, 현재. 좋습니다. 꽃필 때까지 살아 있을랑가 모르겠는데, 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개체네요. 그리고 올해 산채품이죠. 올해 초 반송호가 내재된 단엽입니다.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. 신화가 어떻게 나와주려나? 무늬가 지금보다는 좀더 발전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호선이 시원하게 들어갔으면 싶네요. 이것도 단엽이죠. 그리고 작년 산채품이죠. 최근에 며칠 따뜻해가지고 속립장이 좀 자란 것 같습니다. 7, 8월 달에는 신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. 이 개체도 신화가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. 어떻게 나와주려나? 마지막으로 단엽. 작년에 신화가 안 나와가지고 올해까지 쉬면 안 되는데요.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.
신화가 나오면은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서반이죠. 귀부 쪽이 맑은 게 꽃 보려면 몇 년을 걸리겠지만 이것도 신화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자 되겠습니다. 이 폭도 상당하고 중배불은 거의 한옛 스타일이죠. 올해 신화가 달려야 될 텐데 아직 성촉이 안 되다 보니까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합천산 장단엽인데요. 일단 생강 원촉은 키가 한 10cm쯤 되는데 작년 신화가 아주 배려버렸죠. 서반단엽인데 신화 때는 화려하게 나옵니다. 근데 섬유율이 빠르더라고요. 녹차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. 밭자리 종자입니다. 키는 작아졌는데 이 폭은 상당히 넓어졌죠. 비도 내리고 내일은 또 산행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